김재호 선수는 전 야구인 김용희 감독의 아들이죠. 네. 네, 상당히 좋은 그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데 백스윙 탑을 보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약간의 그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져 있지만 그 오른쪽 팔꿈치가 저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또 힘쓰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페이드 샷을 주로 치는 김재호 선수인데요. 탑 포지션은 상당히 나쁘진 않았는데 결과는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자, 일단 백스윙을 하는 모습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옆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밸런스가 괜찮게 놓여져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운스윙을 할 때 뭔가 불안했던 느낌이 있었고, 네. 아,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정면에서 봤을 때도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이것을 좀 옆면에서 보게 될까요?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위에서 내려올 때 약간 클럽이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 이렇게 스윙 궤도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헤드가 열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샷이 많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장타를 치는 선수들, 특히 또 페이드를 치는 김재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샷 유형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은 약간 좀 스윙을 하면서 경기 중에 좀 불안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스윙 동작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상당히 역동적으로 릴리스도 상당히 잘하고 있는 스윙이긴 하지만 뭔가 본인이 불안했을 때 그리고 좀 왼쪽의 해저드를 의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동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